나무 아래로. 푸짐한 인심에 따라오는 행복은 덤. 떡볶이 한 입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맛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답니다. 한 4개 들어간 것 같죠? 와, 이 맛도 같이. 어우, 맛있겠다. 이제 매력스. 아, 마늘 향. 이 마늘 향을 자꾸 느끼고 싶어요, 지금. 내가 올라와요, 자꾸. 뭐가요? 머리에서 달라붙는 거, 자꾸. 머리에서? 학교 앞에 파는 그런 떡볶이 맛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맛 그런 것 같이 그런 맛도 아니고 한국의 맛 이런 느낌? 다른 떡볶이 말고 꼭 먹고 싶은 맛 그때 먹으면 진짜 맛있고 해장도 되고 마늘 떡볶이 단골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 하세요? 아, 그 떡볶이 먹는다고. 떡볶이 국물이 수레장에 새거든요. 국물만 떠가요? 요즘에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외롭게 외롭게요. 술 좀 먹겠네요. 아, 웃어서 죄송해요. 이별의 아픔까지 보듬어주는 이 떡볶이의 맛에는 인꼬부부로 소문난 주인장 부부가 있는데요. 10년 했습니다. 계속 같이 하신 거예요? 예, 24시간 붙어 있어요. 좋으시겠어요? 네,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을 이어준 오작교, 바로 이 떡볶이랍니다. 처음에는 떡볶이 집에 와서 저 그러니까 뭐야? 제가 떡볶이를 먹으러 와서 단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꼬셨어요. 아, 좋으셨구나, 아내분이. 한마디 보내면 사랑의 떡볶이? 분식집 사장님과 손님으로 인연을 맺어 어느새 평생을 약속한 주인장 부부. 오늘도 사랑을 담아 떡볶이를 만드는데요. 소스 준비하고 있어요, 마늘. 깔끔하면 좋잖아요. 예, 먹기도 좋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많은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떡볶이 양념 만들기. 직접 마늘 빻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야, 이거 힘든데. 하면서 전공도 들어가고 깊은 맛 나고. 마늘과 각종 재료를 주인장만의 황금 비율로 섞어주는데요. 여기 마늘 향을 살리기 위한 비법이 하나 더 있답니다. 누구예요? 비법이다. 바로 마늘을 삶아 그 향을 우려낸 물을 사용하는 건데요. 마늘에 나오는 집이 있잖아요, 육수. 마늘에 나오는 집, 시원하게 해주는 맛이죠. 27년의 세월, 정성을 다해 만들어온 마늘 떡볶이.